견성이라는 것은 견해가 있는 한 견성은 불가합니다. 견성을 원하면 견해가 없어야 됩니다. 진짜 견해가 없다면 저절로 밝아집니다. 견해가 자기 눈을 막고 있어요, 안 보이게.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견해가 곧 법이라고 여기고 그걸 이제 붙들고 가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법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제일 처음에는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들으면서 그 법문 중에 한마디만 그대로 받아들여셔도 견성이 됩니다. 네. 한마디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으면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내용들은, 들은 내용들은 전부 견해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을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견해만 자꾸 생기는 거죠. 네, 지금부터 2024년 5월 26일 원능록 64회 시작하겠습니다. 32 견성 물었다. 어떤 것이 본성을 보는 견성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본성이 곧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본성이니, 본성을 가지고 다시 본성을 볼 수는 없다. 듣는 것이 곧 본성이니 본성을 가지고 본성을 들을 수는 없다. 다만 그대가 본성이라는 견해를 만들어 본성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고 한다면 곧 한계의 다른 법이 생기게 된다. 그가 분명히 말했다. 볼수 있는 것을 다시 볼 수는 없다. 그대는 어찌하여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붙이려 하는가? 그가 분명히 말했다. 마치 쟁반 속에서 구슬을 흩어놓으면 큰 것은 크게 둥글고 작은 것은 작게 둥글어 각각 서로 알지 못하고 각각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과 같다. 일어날 때에는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사라질 때에는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생육도의 중생들이 이와 같은 때가 없다. 중생은 부처를 보지 않고 부처는 중생을 보지 않으며, 사과는 사향을 보지 않고 사향은 사과를 보지 않으며, 삼현십성은 등각 묘각을 보지 않고 등각 묘각은 삼현십성을 보지 않는다. 나아가 물은 불을 보지 않고 불은 물을 보지 않으며, 땅은 바람을 보지 않고 바람은 땅을 보지 않는다. 중생은 법계에 들어가지 않고 부처는 법계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의 본성에는 오고 감이 없고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무슨 까닭에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말하겠는가? 선지식이 있는 곳에서 개합하여 깨달으면 선지식은 나에게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중생에게 법을 말한다. 가전년은 다만 생멸심을 가지고 실상 법을 전했기 때문에 유마힐에게 꾸중을 들은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모든 법은 본래 얽매임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볼 필요가 있으랴? 본래 오염되지 않는데 어찌 그것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으랴? 그러므로 말했다. 실상이 이와 같은데 어찌 말할 수 있으랴? 그대들이 다만 지금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마음을 내고, 더러우니 깨끗하니 하는 마음을 내어서 하나의 아르마리와 하나의 이해를 배워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면 곧 누구에게 마음의 눈이 있는가,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가를 판별하려고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지는데 다시 무슨 견성을 말하는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누가 아니요라고 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 뭐 아직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도통 깜깜해요.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면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방금은 알아들은 사람 아무도 없더구만. 그거는 어떤 심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것이 본성을 보는 견성입니까? 그, 여러분들 누구한테 좀 말해보라 하면은 다들 한 가닥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엄청 잘 가르쳐 주잖아. 그런 분들 참 많을걸요. 근데 왜 제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세요? 틀릴까봐? 공부하는 사람은 법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견해에 관심이 있어서는 법이 안 들어옵니다. 견해들은 많이 잔뜩 갖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잘 가르쳐 주잖아요. 견해를 가지고. 근데 실제로 한마디 해보라 하면, 아무도 못하면, 그거는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 견해, 그게 공부인 줄 아세요? 그게 법인 줄 아세요? 그 견해는 똥이에요, 똥. 뭐 이런 이야기 한두 번 한 거 아니니까 몰라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머리로는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는 내 견해가 법인 것 같아. 이 견해를 가지고 가는 게 공부인 것 같아. 라는 그게 이제 안 변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가르쳐 줄 것이 없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그 점검할 내용을 내놓지 않으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이라고 할 무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할 말이 있잖아요. 결국 그거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무슨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아니면 공부에 해당되는 그것이 바로 똥 같은 견해입니다. 그리고 견성이라는 것은 견해가 있는 한 견성은 불가합니다. 견성을 원하면 견해가 없어야 됩니다. 아, 진짜 견해가 없다면 저절로 밝아집니다. 그 견해가 자기 눈을 막고 있어요. 안 보이게.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견해가 곧 법이라고 여기고 그걸 이제 붙들고 가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제일 처음에는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들으면서 그 본문 중에 한마디만 그대로 받아들여셔도 견성이 됩니다. 네. 한마디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으면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내용들은 들은 내용들은 전부 견해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그 책을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견해만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는데 법회 시간마다 이야기하는데도 뭐 그냥 나는 내 견해가 법인 것 같다. 견해가 없으면 어떻게 공부해 가나. 근데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질문이라도 하면 되는데 내 견해가 곧 법인 것 같은데 내 견해가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식으로 계속 견해만 가지고 갑니다. 견해가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래서 점검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점검은 그야말로 그 오류가 수정되기 위해서 즉 깨우치기 위해서 견해가 깨우침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제 점검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질문해서 대답도 또 견해로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견해를 가지고 또 간다. 그게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양태가 그렇죠. 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자기 판단이 다 견해입니다. 이 공부에 대한 판단 그게 다 견해예요. 다. 근데 이것이 이 견해인지 몰랐습니다 하는데 그게 어쩌다가 드러나면 그래서 이제 점검이 필요하다. 근데 본인들은 그게 견해가 아닌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아닌 줄 알겠어요? 항상 우리는 견해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견해를 가지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견해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견해만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견해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라 하면은 여기서 말 못할 법우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다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견성이라는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한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견성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책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가 한 가지밖에 더 있겠냐고요. 근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 분이 한 분도 없다가 또 알아듣는다 했다가 그런 식으로는 도대체 무슨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지도 내가 모르겠고 그 불분명한 거겠죠. 그럼 못 알아들은 거겠죠. 확실하면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또 자기가 알아들었다고 여긴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못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것도 모르고 알아들은 줄 알고 가면 계속 그렇게 갈 거거든요. 왜 불분명하냐? 견해로 알아듣기 때문에 불분명한 겁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오늘 내용은 좀 긴데 말을 길게 한다고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항상 말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떤 것이 본성을 보는 견성입니까? 본성이 곧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본성이니 본성을 가지고 다시 본성을 볼 수는 없다. 이런 거 설명하면 싹 이해가 돼서 좋겠지만 그거는 이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곧 본성이니 본성을 가지고 본성을 들을 수는 없다. 다만 그대가 본성이라는 견해를 만들어 본성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고 한다면 곧 한계의 다른 법이 생기게 된다. 본성이 있다 하면 한계의 다른 법이 생긴 거죠. 본성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가 분명히 말했다.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파악만 하려고 한다. 이거 파악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 매시간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그 내용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오로지 내용 파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용 파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견성이라는 말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또 견성, 본성 이런 말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 본성은 이래 해야 되고 견성은 이래 해야 되고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 또는 나는 그렇게 됐다 그렇게들 분별에 속아서 그러고 살고 있죠. 그러면서 또 다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공부를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게시리 완벽하게 1초도 쉬지 않고 말하자면 견성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게을리하고 있나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 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순간적으로 탁 해결이 된 게 공부와 공부 아닌 게 어느 날 탁 없어져 버리더라고. 저는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에 티끌 하나 있는 것도 용납하기 싫었기 때문에 난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다는 것은 하루 중에 1초도 쉬지 않고 1초도 속지 않고 항상 그 불의의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
여여한 자리. 항상 마음이 그렇기를 원했는데, 뭐 항상 그렇기는커녕,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죽을 때까지 못 끝낼 것 같은데, 세월은 자꾸 지나가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컸어요. 너무 내가 공부를 게을리, 정말 열심히 오로지 하는 게 아니라 게을리해, 너무 게을리하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확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제 판단이 둘로 갈라놓은 것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이런 거 딱 듣고, 아 그래?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려고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사람들은 순식간에 잔머리를 써서 빨리 그렇게 생각으로 그렇게 돼버리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공부에는 거저가 없어요. 그냥 뭐 노력 안 하고 절대로 안 얻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사기를 쳐도 돈을 벌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고 잔머리를 써도 돈을 벌기도 하고 하지만, 이 공부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행히도 공부에 있어서는 속일 수도 없고, 합리화 시켜봤자 자기가 속는 거고, 또 그냥 빨리 돼버리는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자연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딱 정확합니다. 너무나 평등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그래서 이 한 발짝 한 발짝을 다 확실하게 밟아야 됩니다. 밟아야 돼요. 그냥 머리로 쓱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머리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하면, 만약에 제가 그때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열성이었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컸겠죠. 그렇게 열성이 아니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크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해나가면 되지 뭐 이러겠죠. 그 저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지 않고 법문 듣고, 아 그래 그럼 공부할 것도 없네, 또는 뭐 둘이 아니니까 공부하려는 거 그것도 생각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참들 다 도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스님 그럼 뭐 이러니까 공부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병입니다. 그 병에 그 병 걸린 사람은요, 법문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점검을 해 드려도 이제 그게 진심으로 점검을 원하면 듣는데, 얘기를 해드리고 짚어드리면 받아들이는데, 아 제가 그러고 있었군요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자기가 옳다는 게 너무 강하게 되면 그런 소리도 안 듣고 싶어져요. 나 제대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마음이죠.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가 오라 여기에서 안 들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옳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다는 게 얼마나 굳건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눈에는 자기 눈높이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점검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점검이 소용없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게 강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제 본인 귀에는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스님이 그런 얘기 나한테 해준 적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그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법은인들 중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증세가 심각한 유형은 아주 드물긴 해요. 근데 그런 누가 그런지 알 수 없잖아요. 자기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래서 자기가 그렇지 않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런 면이 있지는 않나? 조금이라도 그런 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니 아 나한테 그런 면이 있겠구나. 그러면 내 견해대로만 가겠구나. 그거를 누구나 그 정도는 아 내가 내 견해대로 가고 있겠구나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모두한테 해당돼. 모두한테 해당될 거예요. 모두한테. 견해만 없으면 밝아진다고 하는데 자기는 내 견해가 맞다고 여기고 가고 있으니 그 이게 법문이 안 믿어져서 그렇죠. 우리 중생이라는 사람들은 의심 때문에 내 견해가 맞다 이거거든. 내 견해가 맞다. 그래서 법문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마디만 믿어줘도 바로 그 자리에서 견성이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 하면 안 믿어지고 있다. 내가 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은 받아들이셨어요? 이 말은? 한마디만 들어도 바로 현성이 돼요. 딱 한마디만 들어도. 근데 그게 안 됐다면 못 믿는다는 증거예요. 못 믿는다. 못 믿기 때문에 뭐 하느냐? 자기 머리로 계속 재는 거야. 계속 파악하는 거야. 못 믿기 때문에 머리로 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한다 하는 것은 머리로 재는 것을 말하거든요. 계속 재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심 때문에 내 판단을 믿는 그것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있어. 그러지 않으면 바로 지금 바로 뭐 이렇게 뭐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법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책 첫 줄에서 첫 줄 한 줄만 읽어도 여러분들은 벌써 다 견성이 됐을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의심. 이거는 좀 그것이 좀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은 순수하다고 하고 그게 많을수록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거든요. 애들은 잘 믿죠. 어른들보다. 근데 어른들은 뭐 잘 안 믿죠. 의심이 많아서.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게 많아서. 그러니 어떻게 법문이 들어가겠습니까? 아, 내가 법문을 못 믿는구나. 해야 되는데? 전부 아니요, 믿습니다. 이래요. 아니요, 믿습니다. 법문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라는 말조차도 못 믿어요. 그러니 아니요 저 믿습니다 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병들만 없어지면 견성은 뭐 염려할 것조차 없어요. 안 하고 싶어도 될 수밖에 없어요.
안 하고 싶어도 내 안경을 어떤 색깔로 딱 가려놨는데 그것만 치워지면 안 보고 싶어도 저절로 보이잖아요. 이런 거와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안 치우고 어떻게 하면 견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을까? 이거는 안 치우고 그것만 계속 돌아가니까 아니 이거는 안 치우고 그거 계속 돌아가면은 견성이 됩니까? 아니면 그거 하지 할 필요 없이 그거 하지 말고 이것만 치워지면 저절로 견성이 됩니까? 이런 거거든. 이것만 치워지면 저절로 견성되는데 그놈의 의심병 때문에 이 전부 의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재는 거지. 이런 것처럼 계속 내가 헤아려서 내가 이해가 됐을 때 받아들이겠다 이거지. 근데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또 이해로 받아들여서 이해된 내용으로만 또 가지는 거예요. 그 이해된 내용 그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견성이 안 되니까 매 시간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 시간 해도 안 되면 그러니까 매 시간 해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또 다른 말 뭐 있나? 또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말을 또 더 들어보면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는 안 듣고 치워버려요. 듣는다면 그게 자기한테 아주 새겨져서 아주 새겨지면 차츰 그 변해요 자기가. 근데 안 새겨지니까 다 보면 그냥 자기식으로 뭐 이해한 내용 갖고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다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가르쳐 드려도 뭐 그냥 하나의 들은 말로 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 뭐 이것은 치워질 수가 없죠. 이 색깔은 본인이 이 색깔 치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뭘 알고 뭐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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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식이에요. 전부 자기식이에요. 그 자기식으로만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식으로 하는 것이 멈춰져야 되는데 아마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내식으로 해나갈 거예요. 내식으로.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여기 뭐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걸 하나하나 뭐 곱씹어 봐야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자기 눈이 눈을 볼 수는 없다.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찌하여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붙이려 하는가. 머리가 있는데 또 머리를 찾고 찾아다닌다는 거죠. 왜? 내 견해 때문에. 그가 분명히 말했다. 마치 쟁반 속에서 구슬을 흐트러오면 큰 것은 크게 둥글고 작은 것은 작게 둥글어 각각 서로 알지 못하고 각각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과 같다. 일어날 때는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사라질 때는 뭐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라질 때는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생육도의 중생들이 이와 같지 않을 때가 없다. 이와 같지 않을 때가 없다. 중생은 부처를 보지 않고 부처는 중생을 보지 않으며 사과는 사향을 보지 않고 사향은 사과를 보지 않으며 삼현십성은 등강묘각을 보지 않고 등강묘각은 삼현십성을 보지 않는다.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으나 저 예를 들으나 마찬가지의 예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깨우치지 못하니까 이 비유도 들고 저 비유도 들고 하는 거죠. 사과라는 것은 이제 소승 사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수다원과 사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있죠. 그 공부하면서 얻으시는 내 계위. 그리고 사향은 성문의, 여기 주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성문 나와 있습니다. 성문의 성자가 성문의 성자가 수행하는 네 단계의 과정. 그 결과 얻은 것을 사과라 한다. 사향은 수다원 향, 사다함 향, 아나함 향, 아라한 향인데 사도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수행도에 의해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가 얻어진다. 이건 주에 보면 나와 있고, 수다원과는 예류과라고도 하고, 사다함과는 일례과라고도 하고, 아나함과는 불화과라고도 하고, 아라한과는 무학과라고도 한다. 또 삼현십성은 전에도 나왔었죠. 깨달음 단계에서 현인과 성인을 구분하는 것. 삼현, 십성, 그래서 현과 성. 삼현은 십주, 화엄경에 나오는 수행 52계위 중에서 십주, 십행, 10가지 주, 십행, 10가지 행, 십회향. 이렇게 하면 30이죠. 십회향의 보살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십성은 그 다음 단계인 십지 보살. 이전에 그 수행 52계위 중에 제일 앞에는 십신이 있습니다. 십신. 이제 그것은 이제 삼현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여기서는 삼현은 10주 10행 10회향 이렇게 해가지고 30. 그 다음에 10성은 10지, 그 위에 단계가 10지죠. 10회향 위에가 10지니까 10지의 보살을 10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지 보살은 이제 공부가 제일 많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현십성, 그 다음에 등각묘각은 그 십지 위에 보살 수행의 52계위 가운데서 51위와 52위를 가리킨다. 이제 제일 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등각은 십지, 법운지, 그러니까 십지가 법운지, 십지 의 법운지, 그러니까 십지가 법운지가 아니고 십지의 법운지 위에 등각이 있고 그 위에 묘각이 있다 이 말이야. 묘각은 온갖 번뇌를 끊어버린 부처님의 자리인 불과를 말한다. 등각 위에 있는 보살이 다시 일품의 무명을 끊고 묘각에 묘각 위에 위라는 것은 이제 그 위치다는 말이야. 등각 위 에 있는 보살이 다시 일품의 무명을 끊고 묘각 위에 들어간다. 묘각의 위치에 들어간다. 이게 등각 묘각이다. 나아가 불을 보지 않고 불은 나아가 물은 불을 보지 않고 불은 물을 보지 않으며 땅은 사람을 보지 않고 바람은 땅을 보지 않는다. 같은 말인데 이제 비유를 이걸 들었다가 저걸 들었다가 하죠. 중생은 법계에 들어가지 않고 부처는 법계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의 본성에는 오감이 없고 주관과 객관이 없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왜냐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 전체의 내용 다 못 알아들어도 돼요. 이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 한마디에서도 깨우쳐질 수 있어요.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무슨 까닭에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말하겠는가? 선지식이 있는 곳에서 개합하여 깨달으면 선지식은 나에게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중생에게 법을 말한다. 모든 부처는 나타나 세상에 나타나 중생에게 법을 말한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중생에게 모든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중생에게 법을 말한다 하는 순간에 에어컨 소리, 뭐 닭울음 소리 깨닫듯 에어컨 소리에 깨우쳐질 수 있죠. 아니면 모든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중생에게 법을 말한다. 이 한마디에서도 깨우쳐질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가전녀는 다만 생멸심을 가지고 실상법을 전했기 때문에 생멸법을 가지고는 실상법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멸법을 갖고 실상법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견해를 갖고 있으면 그게 전부 생멸법을 갖고 실상법을 전하는 거예요. 유마일에게 꾸중을 들은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모든 법은 본래 얽매임이 없는데. 네, 얽매임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속 얘기했죠. 중생은 부처를 보지 않고 부처는 중생을 보지 않으며 일어날 때는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사라질 때는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뭐 쟁반의 구슬을 흩어놓으면 큰 것은 크게 둥글고 작은 것은 작게 둥글어 각각 서로 알지 못하고 각각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 같다. 이거를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우친다는 이 내용을 깨우치는 게 아니고 색깔이 벗어지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깨우쳐지는 거예요. 막 머리로 생각해서 짜 맞춰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에는 모든 법은 본래 얽매임이 없는데 본래 얽매임이 없으니 또 그 구슬에 비유했듯이 또 뭐 여기에 중생을 부처를 보지 않고 부처는 중생을 보지 않고 이게 다 이제 그 얘기죠. 본래 얽매임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풀 필요가 있으랴. 얽매임이 없는데 얽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풀어야 되느냐. 풀 필요가 있으랴. 본래 오염되지 않았는데 어찌 그것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으랴. 여기서도 깨우칠 수 있죠. 본래 얽매이지 않았는데 붉게 있으랴. 본래 오염되지 않았는데 깨끗이 할 필요가 있으랴. 그러므로 말했다. 실상이 이와 같은데 어찌 말할 수 있으랴. 실상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하는 것은 전부 생멸법으로 말하는 건데 단어를 써서 말하잖아요. 뭐 개념을 갖고 그건 생멸법 상대적인 거죠. 생멸법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게 어떻게 이 본래 오염되지 않았는데 상대적인 단어를 같이 써가지고 개념 속에서 말은 전부 개념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깨끗이 할 필요가 있으랴. 그러므로 말했다. 실상이 이와 같은데 어찌 말할 수 있으랴.
그대들이 다만 지금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마음을 내고, 그래도 끝없이 옳으니 그르니 하죠. 더러우니 깨끗하니 하는 마음을 내어서 하나의 아르마리와 하나의 이해를 배워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면 곧 누구에게 마음이 눈이 있는지,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판별하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어쩜 이렇게? 지금도 본인은 안 그러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만약 이와 같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지는데 다시 무슨 견성을, 만약 이와 같다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와 같다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데 다시 무슨 견성을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죠. 이것만 걷어지면 무슨 근데 이것 때문에 천지 차이로 이미 벌어지죠. 이미. 근데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눈치는 섬세하게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치는 섬세하게 보는 능력이에요. 섬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 아주 섬세한 뭐 홈이 있다면 섬세하고 날카로운 걸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해야 맞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섬세한 홈에다가 이렇게 뭉툭한 걸 가지고 하면 안 들어가, 거기 그 홈에. 왜 뭉툭하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갖고 들이대기 때문에 뭉툭한 거지. 우리가 그런 감이 있거든요. 이거 알고 있는 걸 갖고 안 들이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탁 섬세한 그 안목이 생겨요. 근데 그거 갖고 들이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들이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입을 열었다 하면 전부 그거 듣고 싹 견해로 지니고, 그 한 사람씩 다 간단하게 다 말을 시켜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쩌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그래야 점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가 점검이 될 거예요. 네, 요는 자기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자기는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건가. 그냥 뭐 어쩔 수 없고 내버려 두고 그냥 법회 시간이 되면 또 법문하고 또 뭐 지나가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 수밖에 없는 거죠. 갈 수밖에. 그런데 어찌 됐든 한 사람 한 사람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도무지 저 스님이 한 시간 동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그렇게 들리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네요. 뭐 더 들을 말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하고 그 지난 시간에도 하고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은 말을 한 번만 하면 되지, 한 번 할 때는 안 듣고 왜 계속 말을 해야 되죠? 법회를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한마디 딱 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끝나버리니까 그 한마디 놓칠까봐 막 눈에 불을 켜고 들으려나?
몇 시간 동안 하니까 그냥 이야기 듣듯이 이러고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람들은 그런 거니까 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내버려 두고 가면 그냥 법문하고 또 끝나면 끝나고 또 법회 시간 되면 또 그렇게 하고 또 끝나면 끝나고 이게 뭉툭해서 섬세한 거를 못 본다면 잘 들으면 그럼 바뀝니다. 잘 들으면 잘 들으면 결국은 알아들리 머리로 알아들리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알아들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잘 들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다는 그 착각 좀 제발 하지 마시고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으니까 오래 집중 못할 때니까 잠깐이라도 한마디라도 잘 좀 들어보자. 저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대충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하니 잘 들을 마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대충 알아듣는다고 여기니 잘 들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무딘 방역으로 자기식으로 확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알아들은 거다 이러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라도 저게 무슨 말인가 이 보나마나 자기식으로 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기식으로 하면서 그게 옳다고 그러고 있을 거거든. 그렇지 않다면 한마디에 이미 딱 견성이 되는 거지. 한마디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에 바로 딱 견성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환해지는 거죠. 환해지는 거지. 한마디에 딱. 근데 환해지지 않았다면 자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 공부를 자기식으로 하고 있다. 뭔가를 지키려고 하거나 유지하려고 하거나 그 뭐 잡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되려고 하거나 뭐 다 그거 하고 있는 것이 뭐 그 안 봐도 뻔하지 뭐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열심히 하면은요, 그 한계가 빨리 와요. 근데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이것저것 관심 가지고 딴 거 다 관심 가지고 그리고 하니까 한계가 빨리 안 오는 거예요, 한계가. 그 한계가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덜 열심히 해서 공부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해보면 한계가 빨리 와버리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솔직 담백한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세밀하게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들이. 근데 입을 안 여니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나는 가만히 없는 사람처럼 내버려 두고 그냥 스님 혼자 알아서 한 시간 내내 법문하고 끝내면 안 될까? 그럼 편안하겠는데 나는 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내가 드러나는 건 싫은데 그죠? 자기가 드러나는 거 싫죠? 가만히 내버려 두고 혼자 앞에서 본문만 한 시간 하고 딱 끝나면 참 마음 편하겠죠?
그런데 자꾸 건드리니까, 자꾸 건드리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이제 불편하지. 그 공부, 성의가 열이, 공부가 그 정도로 안 돼요. 그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 성의 많이 있어요. 그거는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거지. 이 일주일에 두 번 몇 시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니 많이 있는 거지. 근데 이 공부에서는 그 정도를 갖고는 많이 있다고 어림도 없어요. 뭐 무슨 많이 있는 것은 커녕. 그래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 정도로는. 어쨌든 마음에 오로지는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 무엇보다 나한테 나와 내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공부 말고는 없다.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라고 해도 공부가 어떻게 될지 장담은 어떻게 해요? 장담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아니야. 그러면 뭐가 되느냐? 머리가 돌아가지. 견해로 공부를 하게 되지. 우리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 견해를 가지는 이 성향, 이것이 쉬워져 가야 되는데, 공부에 대한 견해가 자꾸 더 생겨. 그러면 이제 공부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지. 그렇게 간다는 건. 그 견해가 쉬워지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자기가 관심이 많이 있으면, 아까 이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하루 종일 두두물물이 법문하는 게 드릴 건데, 자기가 벌써 이런 것만 법문이야, 이런 것만 공부야 하고 있는 견해 딱 고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법문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법문이라고 여기는 내용이 있어. 그것만 열심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자기가 공부에 대한, 그게 바로 자기의 공부에 대한 관심과 성의라고 여기고 가. 그러면 또 지적을 해드리지. 그런데 안 들어. 지적을 해드려도 안 들어. 그냥 내 식으로만 계속 가. 내 식이 어떻게 하면은 내 식이 포기가 될 수가 있을까? 내 식만 포기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밝아져요. 그 자리에서 밝아진다는 게 견성 아닙니까? 내 식만 포기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밝아져요. 자기 식만 포기가 되면. 근데 자기 식을 죽을 때까지 굳건히 유지하고 가요, 굳건히. 내 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왜 그럴까? 내 식이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저번 법회 때 만성법우님이 요런 방향, 아, 이게 죽으라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 게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막, 우리가 습관에, 살아온 습관이 그래요. 뭘 막, 그냥,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는 건데, 하루 종일 말하면 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면 그거는 저 한마디만 하고 치워버리네.
왜 공부? 뭐 법문을 안 해주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법문하면 그건 많이 들었다고 하고. 한마디로 자극을 탁 주려고 하면 뭐 왜 한마디만 하고 치우지?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냥 오로지 생각으로만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좀 무슨 소리 하는 거고 하고 그냥 아마 탁 치워버릴 겁니다. 듣기도 싫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근데 적어도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가지 않나 싶기는 한데,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높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말 말고 말 아닌 법문이 여러분들한테 더 법문이 돼요. 근데 어째 그리 말만 들으려고 하는지. 말 아닌 법문. 말 아닌 법문이 저절로 들려져야 돼요. 말 아닌 법문이 어떤 건데요? 이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지. 말 아닌 법문이 저절로 들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원래 그렇게 타고났어요. 누구나가 다 타고났어요. 그거는 배워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원래 타고났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있어요. 말 아닌 법문이 들리는 거는, 뭐, 무슨, 뭐,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말 아닌 법문이 저절로 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타고났어요, 원래. 원래 누구나가 다 타고났어요. 근데, 오로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 아닌 법문이 항상 들리는데, 자기는 탁 가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식으로 알아듣고 또 자기 식으로 또막 해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아닌 법문이 항상 들려도 거기는 딱눈 감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기 때문에 내 판단,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귀에 들리는 건내 식으로 판단하는 거 말이에요. 내 식으로 판단하는 이것만 믿어야지. 나머지는 뭐가 있어? 있기는 뭐가 있어? 내 판단만 믿어야지. 내 판단이 맞는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딱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될 것만 먹고 먹어야 될 것은 다 버리고 가고 있다. 독만 집어먹고 영양가 있는 거는 다 버리고 가고 있다. 자기 눈에는 그 독이 영양가가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먹지. 그거 독인 줄 알면 누가 먹겠어요? 말 아닌 법문은 원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해요,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타고났어요. 누구나가 다. 누구나가 타고났어요. 말 아닌 법문이 어떤 건데요, 이거는? 또 말로 알려고 하는 거죠. 원래 이미 타고났다는데 뭐가 필요해요? 원래 이미 타고났다는데 뭐 필요해요? 물어봐야 돼요, 그걸. 이미 타고났다는데. 이미 타고났으면 이미 완벽한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서 알면, 그거는 자기 앎이 생긴 거지. 원래 능력 이미 타고났다는데, 그러면 내가 손댈 필요가 없네. 내가 오로지 말로만 들으려고 하는, 그것만 안 하면 되겠네. 그것만 안 하면, 이미 타고났으니 저절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미 타고났으니 저절로 돌아가요. 자기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판단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안 하고, 말 아닌 법문이 저절로 들어오게 할수 있을까요? 또 이런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머리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덤빈다. 자기 머리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미 타고났고 이미 완벽하다는데,
그걸 또 자기가 또 거기다가 손을 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미 타고났다는 말을 못 믿으니까 그래요. 이미 완벽하게 그 능력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못 믿으니까 내가 나서서 그것 좀 그 능력이 나오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원래 이미 타고났고 이미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내가 나서서 해야 돼.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법문이 안 믿어져. 한 구절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계속 방만 하는 거예요. 믿어요 하면 그거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믿어졌으면 바로 딱 견성이지. 바로 깨어나버리지. 분별심에서. 한 구절이라도 믿어졌으면. 한 구절이라도 안 믿어졌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게 인정이 되세요? 네. 어쩜 그렇게 한 구절도 못 믿을까? 한 숟가락이라도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의심을 안 하면 한 숟가락이라도 들어오는데 밥은 엄청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가다가 의심이 되니 내 입에까지 못 가. 또 숟가락 떠서 가다가 의심이 되니 내 입에 못 가. 아무리 열심히 떠놓고는 있는데 입에는 한 숟가락도 안 들어가네. 내 견해만 안 믿으면 밥은 저절로 들어갈 텐데 견해가 다 견해지. 100%가 다 견해예요.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지. 견해를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내가 파악한 게 맞다. 내 판단이 맞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스님이 안 그러면 이제 남의 핑계도 스님이 그렇게 말했지 않냐. 자기가 잘못 알아들어 놓고. 그냥 이 병, 이 왜냐면 이 하나의 병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병만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왜냐면 병, 그 병 하나밖에 없거든. 그거 하나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게 안 보는 거예요. 하나만 가려져 있어도 앞은 캄캄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두 개로 가려야 안 보이나? 하나만 가려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관심이 지대하면 어느 구석에선가 이게 탁 뚫리거든요. 어느 구석에선가. 아무리 가려져 있어도 관심이 지대하면 어느 구석에선가 탁 뚫려. 근데 탁 뚫리자마자 바로 또 야 이제 법문 다 알아듣겠다 하고 다시 견해에 쾅 막혀. 그거는 이제 그때가 되면 말도 더 안 들어요. 법문에 관심도 더 없어요. 아, 나 이제 법문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다 이러고 그럼 이제 법문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겠다. 마음도 좀 예전보다 안정이 됐겠다. 그러면 자기가 공부가 좀 된 것 같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 증세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오로지 판단으로만 공부한다고 하고 있다 있으면서 오로지 판단만 따라가고 있는 건데 또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본문 알아들린다. 뭐 그럴 것 같으면 무슨 그 수행 사과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거 왜 필요하겠어요? 그게 공부가 된 거라면. 무슨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런 말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그런 거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100대 얻어맞다가 지금 99대 얻어맞으면 이제 좀 굉장히 편해진 것 같거든. 이제 공부도 좀 된 것 같고 알아듣는 것 같거든. 그럼 거기에 다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방편을 쓰는 거지. 단계를 나눈 방편을 쓰는 거지. 그럼 또 뭐 성공부네 뭐네 하면서 하는 폼 잡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생각이야, 분별이야, 어쩌고 불이야 이러면서 다 쳐버리고 이제 본인이 공부가 된 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만저만 심각한 병이 아니죠. 왜 애들도 키워보면 어렸을 때 말 잘 듣다가도 조금씩 지가 뭘 좀 안다 싶으면 말 안 듣잖아요. 자기 옳다고. 그러니까 우리 병이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예,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길을 가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지도 모르죠. 그냥 자기 멋대로 공부한다고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식으로. 자기라는 것을 못 버리니까. 마음이 옛날보다 한 대 덜 두드려 맞으면 살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편한 것 같고 분별도 뭐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아니 평생 100대 맞다가 한 대가 줄어들어 보세요. 살 것 같지. 인제를 안 두들겨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한 대 덜 두드려 맞으니까 세상도 이제 막 보이고 다 알아듣겠고 그런 증세가 온다. 그러다가 또 한 대 덜 두들겨 맞으면 그 증세는 더 심각해지겠지. 그래서 이제 가다가 다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 된 것처럼. 그리고 더 할 게 없을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공부가 더 할 공부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될 것 같고 그런 증세가 온다. 뭐 그게 그런 거라면 왜 그렇게 수행 계위를 나눠놨겠느냐고요. 쓸데없이 나눠놨겠어요? 뭐 시부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열 가지로 나눠놨겠어요? 쓸데없이 나눠놨겠어요? 그런 중생에 대한 방편의 매죠. 방편의 매. 다 그런 증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나눠 놓고 해놨거든. 사람들이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건 없거든요. 이게 공부가 안 된다는 것보다 공부가 됐다는 병이 더 심각한 병이에요. 공부할 게 없다는 병이 더 심각한 병이에요. 정말 할 게 없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들어놓아도 자기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이거 말 기억 안 나요. 나는 그런 거 다 벗어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지. 아, 내가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잘 안 그런 생각 안 들죠. 나는 이제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느낌을 믿으니까. 한 대 더 두들겨 맞으니까 아, 나 내 두들겨 맞고 있다는 것은 안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경계가 왔을 적에 다 드러나죠. 근데 그런 경계가 안 오면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일부 법회 마치고 20분 뒤에 47분에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